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육 홍콩 영상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당은요 정말 외국 느낌이 물씬 풍기는 프리미엄 정육점입니다. 제가 홍콩에 방문할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인데요. 이곳만의 독보적인 컨셉이나 시스템에 항상 배울 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지금 바로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홍콩 샤잉푼역 근처에 위치한 본스블레이드입니다. 정육점과 레스토랑이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해외의 프리미엄 정육점 형태입니다. 또한 이곳은 헝가리 토종 망갈리차라는 퀄리티 있는 돼지고기를 판매하고요. 지방이 적은 순수 목초 사육 호주산 그레스페드 소고기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요 정육점과 식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 곳씩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 공간 정육점입니다. 내부는 직사각 공간으로 외국 느낌이 물씬 풍기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무로 된 고기를 손질하는 대도마도 보이고요. 뒤쪽으로 창고형 워크인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쇼케이스 기준으로 배면 사이의 통로가 딱 필요한 만큼 최적화되어 보이네요. 전체적인 벽면을 흰색 타일로 활용해서 깔끔한 공간감이 돋보였습니다. 다음 이곳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왼쪽은 호주산 목초육 햄버거 패티도 보이고요. 바베큐 양념이 되어 있는 숄립이 LA 갈비처럼 커팅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쪽에는 호주산 목초 안심과 체크 스테이크도 보이네요. 햄거 스테이크는 토시살 부위입니다. 양고기 프렌치랙도 보이네요. 다음은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 소세지도 보였습니다. 돼지 티본과 등심도 보이네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돼지고기도 티본 형태로 커팅해서 스테이크를 해먹는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고기가 바로 이곳의 시그니처 돼지고기 망갈리차 등심 부위입니다. 돼지의 지방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각 문화에 맞게 이렇게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망갈리차를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양과 비슷한 털을 가진 돼지인데요. 멧돼지의 피가 흐르는 교배된 종으로 헝가리에서 대부분 햄이나 소세지, 살라미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베리코처럼 망갈리차도 우수한 돼지 품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레스토랑에서 먹을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망갈리차 돼지 등심과 호주산 목초육 안심, 그리고 바베큐 소세지를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식당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직사각 공간에 테이블은 대략 6개, 오픈형 주방 공간이 보이네요. 정육점과 식당 중간을 기준으로 가운데 유리로 된 냉장고를 설치해서 숙성 중인 살라미나 드라이에이징 소고기도 보였습니다. 공간 활용을 최대로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식당에는 여성 직원분들이 홀과 주방을 맡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이곳의 메뉴판을 보여드릴게요. 메뉴판 왼쪽은 수제버거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앙이 스테이크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더는 식당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정육점으로 가서 원하는 사이즈로 요청도 가능했습니다. 이외에 사이드 메뉴들과 주류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대는 아주 높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간단하게 맥주도 주문했습니다. 자, 이제 정육점에서 주문했던 스테이크 굽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철판과 오븐을 활용해서 고기를 굽는데요. 초반 시어링은 철판을 활용하고 이후에 오븐을 활용해서 천천히 내부 온도를 올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일정 시간 레스팅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는 철판에 올려져 나왔고요. 루꼴라가 사이드 야채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오랜만에 와서 기본 루꼴라가 나온다는 걸 깜빡하고 그린 샐러드를 시켰더니 루꼴라가 산더미처럼 나왔네요. 되게 이쁘다. 어떻게 담아놨을까? 소스병이 진짜 이쁘다. 먹기 불편한데 이거? 어? 시키지 말걸. 망갈리차 돼지 맛은 이전부터 몇 번 먹어봤지만 확실히 지방 조성 자체가 달라서 지방의 풍미가 진하고 고소했고요. 이전에 돼지 티본도 먹어봤지만 육향 자체도 일반 돼지들과 다르게 훨씬 풍부하고 기본 돼지 본연의 맛 자체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호주산 목초육 안심 스테이크는 고기는 부드럽지만 양고기에서 특유 냄새가 느껴지는 것처럼 목초육 특유 비릿한 향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적은 고기는 레어나 미디움 레어 정도로 익혀 먹어야 식감이 질기거나 푸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한국인 입맛에는 다소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안심 부위 자체 본연의 육향을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세지 맛은 여러 향신료가 들어가서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났습니다. 확실히 외국 소세지 종류들은 국내 소세지에 비해서 향신료의 향이 다양한 소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에는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홍콩 프리미엄 정육점 본스블레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곳만의 독특한 컨셉과 시스템이 확실히 돋보이는 식당이었고요. 이곳만의 시그니처 망갈리차 돼지를 사용해서 원육의 퀄리티를 높이고 특색을 준 부분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프리미엄 정육점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육업계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다양한 컨셉과 시스템에 한 단계 발전한 진보적인 정육점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ng Kong 백화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데 최고로.